유튜브가 제대로 발성 아 뭐지 방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제대로 방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가 제대로 방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4분의 1로 바꾸고 자, 지금 유튜브가 제대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 중보스인 이제 파끈프라워를 잡았습니다. 파끈프라워 잡아가지고 이제 루이지를 개방한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 숨겨진 요소 같은 거를 좀 찾아봐야겠죠?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숨겨진 요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쭉쭉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숨어있네. 따단단단단 얍. 자, 정원을 가로질러 라는 사운드 트랙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일단은 지금 이제 중도 보스를 잡고 이제 레벨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 자체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초반이라 가지고 난이도가 좀 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숨겨진 요소들도 이거 뭔가 숨어있는 느낌이 빵 나는데 저기 못 들어가나? 들어보내줘 들어보내줘. 어? 뭐야? 아 잘못 눌렀구나. 자, 그러면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키워드가 있나? 어 여기도 이게 어 이게 이제는 이거는 열리네 이제. 자, 여기도 못 가고 저것도 한 이제 누른 스위치가 이제 하나씩 있을 거예요. 어? 자, 코인 전부 모으기 시작. 일단은 코스 나겠다. 일단은 이렇게 모으고 이게 그 마리오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마리오 아래쪽에 있는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을 컨트롤하는 거 같아가지고 약간 좀 헷갈려요. 7 이렇게 해서 어? 그 금색깔로 돼 있는 게 무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동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자 가시 라이플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고 이쪽에는 크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다 막고 있네 지금 보니까. 이건 뭐야? 요? 다시 한번 밟았는데도 아직 배우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를 이동해서 부딪히면 되는 건데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못한다. 자, 그러면 스테이지 6 거품 위에서에 왔습니다. 와, 뭐야? 저기 탑으로 이제 가는 길인 것 같네요. 따단. 자, 이번에 보스는 스테이지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좀 사람이 많네요. 자, 어? 제목에 오타 있어요? 마리오 레벨 킹덤 배틀을 아 그러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투를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데 이 반쪽 이 보이죠? 이 뒤쪽에서 공격을 맞으면 이제 맞는 확률이 50%. 그리고 이렇게 자 이제 방금 50%의 확률로 안 맞았죠? 그리고 자 이제 루이지 여기 근데 앞에 벽이 있어도 이제 옆에서 때리면 100%.
센터 받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빠야. 어? 한 방인가? 야,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얘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맞을 위험이 있으니까 쉴드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마리오를 타가지고 위쪽, 여기쯤에 나겠다. 올라와가지고 통수에서 때리겠습니다. 원래 인생은 통수입니다. 아야. 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턴을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맞네요. 와우. 일단 벽 적을 막고 있긴 한데. 역시 이 게임은 위에서 때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뒤쪽 가장 공격을 맞으면서도 피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 한 방은 아니구나. 피치가 좀 약하긴 하네요. 그리고 터널 이동을 해가지고 마리오 탈 수 없나? 어? 마리오 어디 갔지? Where's Mario?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 안전한 위치에 있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 마리오. 어? 때릴 수 있나? 안 맞죠? 이거는 이제 마리오한테 천을 넘겨가지고. 아우, 멀다 멀어. 이거는 쏘겠습니다. 50%의 확률 실패죠. 이것도 뭐 안 맞지 않을까? 일단 그리고 저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게임은 하면서 느낀 건데 고지를 점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벽을 잘 이용하는, 지형을 잘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몬스터 많다. 아우. 이번 그 마리언 랩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숨을 수 없는 위치에서 딱 때리면 한 방으로 저를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마리오도 들어가지고 피치 레비스를 도와줍니다. 다 오중간한데 일단은 그래도 맞는 위험이 있더라도 여기서 공격 기회를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에다가 이제 마리오를 이제 배치를 하면, 일단 장식의 얘기, 여기에 이렇게 마리오를 배치를 하면 마리오를 타가지고 위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뒤에서 때릴 수 있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마리 죽인 거를 포커싱 맞추고. 오! 한 방인가? 까비? 안 죽었죠? 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어? 잡았네? 일단 마리오, 이쪽에서 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치 공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공격을 맞아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위치에 있고. 아무도 없어요? 어? 맞네. 아, 50% 확률이 잘 안 맞았네. 일단은 마리오를 이용해가지고 저기 있는 레빗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딱. 그래서 발사. 아,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완전 뒤까지 가야겠네요. 일단 이거는 공격을 맞을 위험이 있으니까 질드를 쓰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맞아가지고 대시 공격으로 맞고 피치를 이용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자, 평타. 어, 잡았네, 평타로. 그리고 여기서 궁거리 로켓 떨어지면 개꿀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전투를 완료했습니다. 턴이 6턴 이상 가면 실패인데 여기서는 4턴으로 완벽하게 깨게 되네요. 일단은 이번에 스테이지에서는 숨겨진 요소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계속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약간 장기 누르는 느낌? 처럼 하면서 재밌고, 그리고 이 은근히 머리를 쓰는 약간 마리오지만 마리오답지 않은 모습이 좀 보이네. 뭐야 이거? 쟤는 어떻게 이기지? 자, 제가 본 게 정확하다면 저건 멍멍이에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를 본 걸로 눈치채면 깨어나서 우리를 물어뜰 거예요. 아니면 족들 하나가 물겠죠. 사실 멍멍이는 가리는 게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목표를 노리죠. 다행인 건 멍멍이는 일단 우리 턴을 마친 후에만 돌격해온다는 거예요. 그렇군. 그러면 지금, 와, 뭐야. 아, 지금은 얘 근처에 있으니까 얘한테 타겟팅 간다. 그 얘기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 있어도 저희한테 오지 않을까? 아, 여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파이어. 아, 까비. 그래서 이제 이 스킬을 쓰겠습니다. 이 스킬은 이제 공격을 받을 거, 아, 뭐지? 받을 거 같으면 이제 또 한 번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자, 발사. 이거는 크게 할 필요 없고. 아, 근데 아까 데미지를 얻어서 회복을 못했네. 이건 좀 아픈데요. 여기 큰 벽 뒤에서 맞고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리고, 얘는 피가 없고 하니까 실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피치는 그냥 무시하고. 마리오 공격했었죠? 그럼 바로 저. 오, 잘 맞았다. 자, 멍멍이. 멍멍이는 가까운 놈을 때리죠. 공격력이 궁금한데, 75. 생각보다 세네. 오케이, 안 맞았고. 어? 맞아? 이게? 아, 오케이. 이 스킬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공격을 맞을 것 같으면 미리 먼저 공격을 잡는. 얘는 지금 멍멍이의 공격범위 안에 있고. 이제 제가 오케이.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할까? 피치를 해서 어디까지 갈까? 여기? 여기 가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이제 또 멍멍이가 저를 때려버리니까 얘 말고 저쪽인 얘. 19%라고 생각해. 그래도, 오, 다행이다. 그래서 얘는, 아, 얘를 좀 안전하게 무용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 평타로 치고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어? 잡았나? 그래서 가까이서 쓰겠습니다. 크리티컬. 얘는 이쪽? 있어가지고 저기 옆에 있는 얘를 쏘겠습니다. 파이어. 와우, 대박. 둘 다 죽인, 아, 아니구나. 하나는 살았구나. 지금 둘 다 죽인 줄 알고 엄청 기뻤는데. 자, 이렇게 한 마리 더 쓰러지고. 아, 도망간다. 이러면 피치가 위험하죠. 안 맞죠, 이거는? 아, 저 자리 진짜 좋다, 근데. 자, 점프하고, 어디까지 가나? 어, 그러면, 아, 내가 타겟팅이구나. 와우, 이걸 노리네. 일단은, 피치한테 차례를 주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걸 하면, 아, 여기까지 올라왔나? 그러면, 이렇게. 저쪽 DNA한테 타겟팅 하겠죠. 야, 이런 요소들도 있네.
파이어! 아, 가이. 뭐, 닿지 않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이 코인을 먹어놓고. 저걸 때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아,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이제 멍멍이의 밥이 되겠죠, 걔는. 그리고 이거는 피치를 밟고, 올라가지고, 치고. 어? 아, 칠 순 없구나. 뭐, 대놓고 때리면 되겠죠, 그러면. 점프! 그리고 파이어. 야, 얘가 공격력이 세가지고, 근데 방어력이 약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요. 자, 몸멍이가 해서 잡아가지고 이 게임은 스피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완벽해요 딱 나오는 순간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거품에서 하나 클리어, 두 개 클리어, 그리고 세 번째 클리어 해가지고 방금 새 트로피를 얻었습니다.